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네, 하모니카. 잘 못 풉니다. 아유,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견제할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아직 많이. 네. 오늘 저 공연 어렵게 네, 이렇게 하게 됐는데, 네. 어떠세요, 느낌이? 사실은 2020년 들어서 처음 하는 공연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리허설 할 때도 좀 가슴 뭉클해지더라고요.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라도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공연이 또 다른 공연과는 다르게 또 의미도 있고 네. 하신다고 하는데 네. 네. 오늘 공연은 힐링 콘서트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뀐 상황이잖아요. 근데 그 네. 와중에 또 그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고마운 분들, 멋진 분들 모시고 네. 또 재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또 그리웠던 분들 모셔서 네. 되게 작은 음악회인데 예쁘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원래 올해 4월 30일 날 네. 인터내셔널 재즈데이 재즈데이를 기념해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. 네,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네. 네. 2012년도에 사실 2012년도부터 세계 재즈의 날이 4월 30일로 지정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올해는 못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, 예. 내년에는 꼭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많은 한국 재즈 뮤지션들 예. 과거, 현재, 미래까지 다 볼 수 예. 있는 그런 멋진 아. 재즈인들의 축제를 와. 준비해 보려고 네, 이런, 네. 이런 공연을 아, 미리 재즈데이를 위한 막대기 공연 예, 아, 참 큰 네. 의미가 있네요. 네. 오늘 공연 잘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도 하셨는데 나는 안 하는 척. 대한민국 재즈 또 대한민국 재즈 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네. 애써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은 재즈 연주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.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재즈 역사를 써나가는 네.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. 큰 참. 작은 발자취가 또 예.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 사실 재즈 데이는 재즈 뮤지션들의 생일 같은 거잖아요. 예. 생일상 못 받아 먹고 못 차려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매년 4월 30일에는 예. 한국의 재즈 뮤지션들의 잔치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예. 예. 사단법인 한국 재즈 협회에서 예. 힘을 다해서 예. 이렇게 진행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하여튼 오늘 보면 하여튼 저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조명 테스트 하는 거예요? 아, 지금 이제 뭐 악보 챙기고 예. 사전에 물 잠깐 놓는 위치에 놓고 아하. 네, 복수 한번 확인하고 네. 지금 찍는 거구나.